자,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차 파트를 배우고 있죠. 특히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전적 절차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절차상하자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행위 하자 중에 위법 부당, 위법이죠. 위법 중에서도 위법성 정도와 관련해서 취소사유 무효사유,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단문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많이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느냐, 독자적 위법성이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될 것이냐, 다수의 판례는 긍정하는 거죠. 그리고 위법성 정도는 어떻게 볼 것이냐, 견해 다툼이 있지만 취소 사유다. 단문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자세히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